리뷰해볼 건 풀밭의 노유 푸딩입니다. 확대를 좀 해볼까요? 얍! 와우! 됐다. 메일 우유에서 콜라보. 라면이 아니라 좋군. 아, 근데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제가 까는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. 과일을 잘라서. 비쌌어요. 4,000 얼마였는데? 4,300? 몰라, 3,000? 3,000? 4,000 몇백 원? 4,300원이었나? 저는 이제 요거 이 왕관 모양 너무 마음에 들고 일회용처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푸딩도 많이 안 팔더라고. 위글위글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샀습니다. 이거 오늘 산 1,000원짜리 이 귀여운 칩 숟가락, 미니 숟가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면은 폴바셋이라고 누가 봐도 영어로 써있어요. 멀리서 찍어볼까? 됐다. 멀리서 찍는 게 훨씬 안돼. 한번 열어볼게요. 보통은 제가 그릇,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는 게 푸딩인데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오늘은 그릇 없이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을게요. 깔끔하게. 얍. 뚜껑 제거. 아, 힘들어. 됐다. 뚜껑에 붙은 거 핥아먹기 궁금. 여기다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? 뚜껑에다가 그럼 될 것 같은데? 모양이 그래도 푸딩인데 예쁘게 꺼내고 싶어서 손 치워서. 얍. 잘 빠지려나? 이렇게 하면 빠져라. 안 빠지는데? 테두리를 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. 야, 그게 묻었어. 숟가락에 묻은 거 좀 핥아먹어봤는데 맛있는데? 어, 예쁘게 모양 꺼내고 싶어서 여기다 푹 집어넣고 뺐어요. 그걸 집어서 푹 했는데 다행히 잘 나왔다. 예쁘게 모양이 잘 나왔고요. 탱글탱글 푸딩은 이거 빠질 수 없어. 저 탱탱탱. 먹은 숟가락 아닌데 더러워. 아이, 목 아파. 엉덩이 때리는 것 같아. 이게 찰지다. 근데 숟가락 모양 남아서 보기 흉해. 이제 봐야겠죠? 때릴 만큼 충분히 때렸다. 왠지 키스 들어가서 웃길 것 같아. 그냥 별로래나? 응? 어, 맛있다. 저희 집 근처에는 폴바셋이 없어서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푸딩. 편의점에 시유인가? 나와서 먹는데 맛있다. 근데 좀 달콤한 맛이 좀 부족한 느낌? 원래 우유 푸딩에는 캐러멜 시럽 뿌려먹어서 캐러멜 푸딩으로 먹어야 맛있는데 약간 젤리처럼 좀 탱글한 식감이 좀 부족해서 아쉽긴 한데 맛있다. 전에 옛날에 푸티첼에서 푸딩 팔았었는데 요새 안 팔아도 막 슬펐거든요. 비싸지만 푸딩 나와서 좋아요. 푸딩은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어. 내가 비싼 돈 투자해가면서 먹을만 하다. 근데 한 번만 먹고 다시는 안 사 먹을 것 같아. 계란 맛이 너무 진해요. 푸딩 좋아하는 사람이 잘 먹는 거지. 우문자는 좀 덜 달아서 많이 안 먹을 것 같은 느낌? 근데 확실히 떠있을 때 식감은 되게 좋네요. 먹는 식감이 좋고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잘 퍼져. 떨어져 나가는 게 맛있어. 이 푸딩은 이제 제 겁니다.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계란 노른자가 많이 들어갔나 봐요. 흰자가 많아야 맛있는데. 진한 푸딩의 진한 맛을 느끼고 싶으면 비싸도 먹을만 하다면 한번 드셔보세요. 근데 푸딩 러버로서는 좀 덜 달아서 사실 추천은 많이 안 하고 싶어. 맛은 있는데
초보면 드시지 마시고요. 아니, 안 먹는 게 좋아.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별 추천은 안 해드려요. 푸딩 좋아하는 사람이면 먹을만하다. 맛있다. 근데 난 A인가봐. 달달한 게 아직도 맛있어. 남은 푸딩에 꿀이라도 뿌려먹고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꿀이라도 꿀여먹어볼까요? 괴식인데 괴식 갑자기 급괴식. 꿀이 내가 둔 게 있을 텐데. 꿀꿀꿀꿀이 꿀꿀이 꿀이 어디 있을까요? 까먹었어. 그러면 그거 좀 잘 잊어버리면 어떡해. 에휴, 건망증 정말 어쩌면 좋아요. 맛있다. 근데 비싼 금액으로 사먹을 정도 솔직히 아닌 것 같긴 해. 그냥 한두 번 먹으면 괜찮은 맛? 레진 맞는 게 나 이제 다 좀 굳었을래나? 아! 찾았다! 사람의 시간이 없어서 대신 꿀이라도 사먹는 불쌍한 소금이 제가 알았는데 아니었어. 얘네 얼굴 맞네. 얘네 보기 흉해. 됐다. 꿀 맛없겠죠. 이거 뿌딩 넣어가 보면 좀 화내겠는데? 별로 안 예뻐 보여서. 찾았다 꿀. 찾았다 내 사랑. 내가 잡던 꿀. 모양이 이상해지고 있어요. 단맛이 너무 부족해요. 제 필살기 뭐든 달지 않으면 꿀을 넣는. 훨씬 맛있다. 역시 꿀의 힘. 이 상태로 그냥 팔해줬으면 좋겠어. 꿀이 있는 것이 맛있어. 캐러멜 푸딩 느낌이라 맛있네요. 사기다 벌꿀. 벌들아 미안해. 내가 너희 꿀을 다 훔쳐먹고 있어. 맛있다. 제가 먹으면 다 치울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